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킬리에서 제작되는 네? 미니 카타나 부스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카타나 클린 부스트는 기존의 카타나 클린 부스트를 기반으로 더욱 작은 사이즈에 추가된 기능을 갖춘 페달입니다. 네. 듀얼 클래스 AJFET 트랜지스터 소재를 사용하여 더욱 단단한 시그널 부스팅을 완성합니다. 네. 특히 존 메이어의 경우 두세 개의 카타나 부스트를 무대 위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미니 카타나 부스트는 최대 35dB 크기로 신호를 증폭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완성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개의 내부 딥 스위치를 통해 총 4가지 모드 선택이 가능하며 오버드라이브 된 톤이나 하이컷 된 부드러운 사운드, 두껍고 크리미한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네요. 일단은 외관이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네. 외관 먼저 언급하고요. 네. 이 카타나 부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 부스트 볼륨을 조절합니다. 끝이죠. 이 카타나 부스트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컴프레서 플러스랑 같이 킬리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했던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스트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 사이즈로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스트가 뭐 기능이 다양한다든지 뭐 좋겠죠. 여러 가지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최근 제가 느끼는 추세는 노브 하나가 달려서 정말 이제 이 뭐 어떤 브랜드는 좀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브랜드는 정말 이 시그널 변화 없이 그 톤의 변화 없이 그대로 끌어올려주는 클린 부스트도 있지만 노브 하나만 가지고 조작을 하는 부스트가 각광을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 편하니까요. 근데 이 킬리가 이 그동안 전자공학도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모디를 하면서 혹은 자신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이 습득한 노하우를 최근 페달에 모두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타나 미니 부스트도 사운드가 많이 기대되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네. 오늘은 뭐 다른 거 어떻습니까? 부스트 밟아서도 사운드 들어보고 드라이브랑도 한번 그쵸. 물려서 사운드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팬더 트윈 리버브 클린 사운드였고요. 일단 밟아보고 볼륨을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괜찮네요.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네. 부스 좀 더 올려볼게요. 네. 일단 사운드를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이 트윈 리버브에 물려서 사운드를 들었을 때 이 부스트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도 트윈 리버브 사운드다라는 네네. 게 느껴질 정도로 착색감 없이 이 약간 두툼해지는 미들 그리고 볼륨을 깨끗하게 끌어올려주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드라이브 한번 네. 밟아서 클린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시계즈입니다. 네. 모두 12시고요. 네. 좋습니다.
던져볼게요. 이게 네. 좀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샬이죠. 마샬로 옮겼고요. 네. 마샬 클린도 잠깐 들어보고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연주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팬들에서는 못 느꼈어도 마샬로 넘어왔을 때 약간의 컴프감도 느껴지는 그죠?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시계 좀 밟아볼게요. 지금 그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또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스터로 사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려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샬 개인의 부스터를 좀 올리면 좋죠. 어떨까? 앰프가 어떤 식으로 증폭될지 한번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스터를 끈 상태입니다. 저는 뭘 느꼈냐면 이 마샬 앰프 게인의 부스트를 밟았을 때 중음역대와 저음역대가 탄탄하고 풍성하게 부스트가 되는데 하이, 그러니까 고음역대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면서도 이 무게감 있게, 부피감 있게, 힘 있게 밀어붙여주는 부스트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 지금 보면은 다시 걔는 준어난데 이 소리가 이렇게 살아난다. 그죠? 그러면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많은 부스터를 리뷰를 했고요. 네. 부스터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장단점들을
많이 언급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거슬러 올라가서 리뷰했던 부스터들을 봐도 뭔가 그 고유의 어떤 특성과 그 쓰임새가 자신들만의 개성을 확실하게 딱 추가해서 나온 그 부스터들이 많았는데 네. 오늘 이제 미니 카타나 같은 경우는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한 주평으로 가도 될 것 네. 같은데 기본계 충실했다. 기본계 충실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뭐 부스터 중에도 물론 그런 부스터가 있죠. 순수하게 레벨만 딱 올리는 그러니까 네. 정말 어떠한 착색감 없이 볼륨만 딱 올려주는 부스터도 있어요. 뭐 저도 이제 그 제품 이름이 지금 네. 기억 안 나는데 그 부스터를 쓰고 있긴 한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이제 기타 솔로라든가 중간에 딱 튀어나와야 될 때 밟는 용도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어떠한 색감을 준다거나 그런 용도의 부스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프리단에 이제 두는 뭐 그게 뭐 드라이브 페달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프리 개념으로 부스터를 쓰거나 뭐 아니면 뭐 본인이 원하시는 페달을 쓰잖아요. 이 카타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데 앞에 두든 뒤에 두든 이제 다 결과물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결과물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요? 훨씬 더 그 중저역대가 확 올라오는 사운드를 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그리고 라이브 때 좀 힘있게 들리기 위해서는 또 이 페달을 썼을 때 오는 효과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기에 충실한 페달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또 역시나 호불호가 없는 페달의 맞습니다. 군에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했던 뭐 예를 들면은 뭐 벤슨에서 나왔던 게르마늄 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밟는 순간 되게 좀 빈티지해지는 그게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이 버즈비 팬들이 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이제 프리즘 부스터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물론 나중에는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앰프 모드만 따로 네.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앰프 모드 말고 오리지널 프리즘 부스터 보면 여러 가지 셀렉할 수 있는 모드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거기서 좀 다른 모드들은 좀 취향이 좀 갈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앰프 모드가 왜 단독으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네. 가장 저 또한 앰프 모드로 많이 썼거든요. 이 팬들이 써보고 이게 가장 좋은 것 같다. 나 이것만 쓰고 싶다. 뭐 이런 요청도 왔을 거고 그 이제 잭슨 오디오 안에서도 회의를 했겠죠. 네. 그 이 미니 카타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가장 이게 제일 베스트일 거야. 그리고 이거는 어떠한 뮤지션을 줘도 잘 사용할 수 있고 아마 부담감 없이 아니면 이제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사운드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 음역대를 잘 올릴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정말 잘 만드는 그 이 작은 일본도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부스터. 이 은총씨가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 같은 페달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연주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페달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요.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이 미니 카타나를 사용을 했을 때 별 불만 없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부스트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겠다라는 정수를 모아 만든 페달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7, 9.0 네.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킬리의 이펙터 저희가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또 다른 킬리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